안녕하세요. 오늘은 애벌레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. 좀비물 확인. 전기도도 확인. 자, 종이 박스를 가지고 교구를 만들 땐 보관하는 방법이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옆면에 양 날개를 잘라내고서 접어서 보관할 수 있게 할 거예요. 찍찍이와 보수리도 이용하고요. 찍찍이와 보수를 이용해서 윗면, 바닥면을 붙여줄 건데, 영화들이 보관할 때도 그렇지만 또 영화들이 붙이고 떼었다 하는 그런 놀이도 할수 있도록 할 거예요. 특히 남자아이들은 붙이고 떼고 또 속을 확인해 보는 그런 영화들이 많더라고요. 찍찍이와 보수리를 마주 보게 해서 한 세트씩 붙여줄 거예요. 꼭 글루건으로 붙여주세요. 영화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잡아당기면은 찢어지기도 해요. 박스 윗면에 구멍을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펠트지 위에서 구멍을 따로 낼 때에도 양면 테이프 이용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에 구멍 낸 다음에 펠트지를 씌울 거예요.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지만 마무리는 꼭 글루건으로 해주세요. 자, 펠트지 위 구멍을 찾아서 오리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각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구멍을 냈고요. 민재 위에 파랑색과 초록, 핑크색, 빨간색으로 도넛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. 접착 펠트지지만 떼어지거든요. 그래서 글루건으로 더 꼼꼼히 마무리. 동영상을 미리 예전에 찍어놓은 거라서 오늘 편집을 하면서요. 동영상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저의 음성 파일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은 참 유용한 교구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글루건을 쓸 때는 늘 조심히, 왜냐면 주변에서 화상당하는 쌤들도 많이 봤거든요. 접착 펠트지이지만 잘 떼어져요. 영화들이 떼어보는 걸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어서 글루건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했어요. 만드는 과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선생님들 처음에 잘 만들어서 보관도 잘하고 또 유용하게 쓸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. 저기다가 보필공도 넣어보고 또 공도 넣어보고 솜공 같은 것도 영화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관은 이렇게 할 거예요. 또 이렇게도 넣어봤어요. 이렇게. 자, 끝났습니다. 오늘 또